농촌진흥청이 갈색날개 매미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종합관리 방법을 확립해 제시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갈색날개 매미충은 감나무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돌발 해충으로 점차 발생 지역이 확산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진청은 갈색날개 매미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법으로 가지치기와 농약치기, 과수원 주변 관리를 제시하면서 관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방제 효과를 높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